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교재를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영화,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문법은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를 추천합니다. 서점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영화 제목을 보면 짐작하시겠지만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교회 이미 다니고 계시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은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고 QR 코드로 보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위험한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공부한 복습할 만한 문장인데, 어제 공부 안 하신 분은 어렵습니다. 그냥 구경하셔도 됩니다. 너는 뭐뭐 하겠어? You let 너 자신, yourself 놀림을 당하도록 get laid. 그리고 너는 유튜브에서 and you put 이 신문의 진실성을 the integrity of this paper 유튜브에서 at the risk. 말할 필요도 없고, not to mention, 한 무죄한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 putting an innocent man in harm's way. 그것이 방해가 되어서, it got in the way, 자네 보도에, of your reporting. 저는 며칠간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I'd like to take a few personal days. 이제 오늘도 하겠는데요. 제가 한글을 보여드리면은 마음속으로 영작 한번 하시고 반드시 그 다음에 소리 내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매우 흡사합니다. Today is very much like 결혼식 or wedding ceremony. 심리의 단계를 밟음으로써 by taking the step of baptism 그대는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You are publicly proclaiming 자신이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것은 You are a follower of Jesus. 당신은 믿습니까? Do you believe?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이며, He is your Savior. 당신을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and die for your sin. 그리고 아주 진도 있는 문장입니다. 당신의 바람입니까? So, and is it your desire? 그 믿음을 공식화하는 것. To make that belief public, 침례받음으로써, by being baptized,
네, 그렇습니다. Yes, it is. 그렇다면, then, 역시 가져 친구 있는 거, 나의 특권입니다. It is my privilege. 당신을 침례하는 것, to baptize you.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주 유능한 신문기자로서 무신론자이고, 부인은 최근에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게 미국의 침례교에서 침례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방까지 침례를 받는데, 남편은 저 멀리 떨어져서 냉소대로 쳐다보다가, 부인 침례받는 거 봤고, 보고는 그냥 갚아버립니다. 그래서 부인은 침례받고 남편이 축하해 주기를 바랬는데 섭섭하게 그렇게 됐죠. 자, 오늘 대본도 양지할 만한 문장. 네.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크게 소리내서 해주시고. 네, 이렇게 크게 소리내서 해주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위에 영작 연습, 오늘 뭐 비교적 무난한 문장들이었는데, 그래도 하시다가 잘 안 됐던 부분은 잘 될 때까지 반복 연습해 주시고요. 그런 문장은 공책에 적고 암기한 다음에 5일간은 복습해 주셔야 잘 것이 됩니다. 모르셨던 단어 있으면은 역시 암기하고, 꼭 적어서 암기하고, 열흘간은 복습해 주셔야 잘 것이 됩니다. 이 공부하신 거 복습 안 하면은 필요할 거 없고 적재적소 활용은 못 합니다. 복습해 주셔야 되고, 오늘 가주, 진주어 이런 것이 몇 개 나왔는데, 문법, 가주, 진주어 잘 모르시는 분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좋은 책 참 많은데, 제가 쓴 책은, 제가 27살 때부터 독학으로 영어 공부 시작하면서, 가난해서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후배들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 책은 내용을 보시면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문법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거짓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화 이 부분을 녹음해서 듣고 따라하시면은 청취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발음도 엄청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